크리스트교 사람들이 잘 아는 기차놀이가 있습니다. 남녀짝짓기 계집거리도 그 기차놀이 중에 하나입니다. 남녀를 짝짓기하기 위해서 개로 돌리다가 결국에는 양쪽이 모두 동성연애가 되거나 혹은 돌싱, 솔로가 돼버리는, 강아지 한 마리만 키우는 솔로가 돼버리는 그런 내용이죠. 미국은 어마어마한 기독교 나라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동성연애에 대해서 인정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서양의 선진 우상, 그런데 그것의 안 좋은 점이 기차놀이입니다. 동양의 사람들은 기차놀이를 안 해요. 오로지 크리스트 밈의 기차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게 뭔지 모르고 굉장히 많이 돌려졌던 기억이 있네요. 천주교 세례를 받고 기차놀이의 실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기차놀이는 크리스트에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바람에게. 나는 자꾸 이 노래 제목을 그녀에게로 헷갈리는데 바람에게죠. 윤상 씨의 바람에게. 이 노래 처음에 보면 기차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려요. 기차놀이의 끝은 연예인 만들기더군요. 기차놀이가 뭔지 모르던 시절 저는 이 노래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던 시절에 내가 뭔가 슬픈 일이 그 전남친과 헤어졌나? 아무튼 슬픈 일이 있었는데 이 노래를 눈물이 안 나올 때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눈물을 씻어낸 거죠. 그것은 내가 결혼을 한국에 돌아와서 일본에 갔다가 한국에 돌아오면서 얼마 있지 않았을 때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2003-2004년? 5년? 이 노래를 그림에 그리기도 했어요. 예, 모습으로 바꿔서. 아마도 그랬기 때문에 나는 다시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내가 그것을 그리지 않았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쏟아지지 않았을 테고, 이 노래의 기차 소리가 내가 예전에 고난을 겪게 한 노래이기도 하지만 다시 나를 살리기도 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트 밈 중에는 또 다른 안 좋은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원숭이 만들기입니다. 원숭이 만들기로 만들어서 홀리기. 영성이 있는 사람들 중에는 홀리는 마법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연예인들 중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 홀리는 마법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거를 어떻게 감추는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TV나 공연을 볼 때 자신도 모르게 홀리는 관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공연을 할 때는 괜찮은데 일반 상황에서 그 홀리는 것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홀리는 상태에 깊게 빠지게 만들려면 원숭이 만들기 그리고 아까 개돌림 두 가지를 병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당했던 것을 분석하여 나온 거예요. 자, 일단 어떤 홀리는 마술을 그 사람과 홀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이를 포착한 많은 자본가들이 그것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기차놀이로. 개로 돌리는 것에 기차놀이가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이것이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 관계를 집어넣는, 말도 안 되는 관계, 가압적인 관계를 집어넣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내가 파헤치기 시작하자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이젠 아무도 안 해 라고 말하더니, 그런데 내가 알기론 너네 말고 다른 애들이 하고 있어. 너는 안 하지만 다른 애들이 하고 있으니까 내 눈에는 보이는 거야 라는 거죠. 자, 원숭이 만들기는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기차놀이는 거의 없습니다. 저처럼 아티스트가 아니면 죽었다 깨나도 빠져나가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나를 이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 주변에 아직도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닌 걸 알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림자가 아니고 그냥 검은 고양이였어 라고 말이에요. 크리스트의 휘둘리는 영민현상이 휘둘리는 기차놀이의 휘둘리는 그것을 악용하는 자본가들 플러스 알파 이득을 보려는 기차놀이에 참가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악행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악용하는 사례를 영맴현상을 악용하는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까 말했던 바람에게 노래도 엄청 좋아하고 이 노래도 엄청 좋아합니다. 악용하는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이건 8년 전 영상이라고 뜨네요. 8년 전에 일상으로의 초대 노래를 불러서 8연승을 했죠. 아, 9연승인가요? 내 생각에는 이 선곡을 한 이유는 그만하고 싶다라는 하연우의 생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왕자리에서 좀 내려오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 선곡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최근에 이 노래를 우연히 무한계도 노래 듣다가 넥스트 노래로 넘어가서 잠깐 들어봤어요. 근데 그 검색된 영상이 굉장히 오래된 1998년도 영상이었어요. 무한계도 노래는 어머니가 다니는 가게에 닮은 분을 추측해서 닮은 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우연히 그 닮은 가수 노래 심수봉 씨 노래 그때 그 사람 데뷔 노래가 검색이 되길래 듣다가 그 밑에 무한계도 데뷔 노래가 무슨 가요제? 예, 그 데뷔 노래가 떠서 보게 된 거죠. 어찌 되었든 이 영상을 보다가 연결해서 다른 영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일상으로의 초대를 검색해서 보게 된 거죠. 그런데 98년도 영상이 검색돼서 이것으로 봤어요. 용의 세포라고 만화 있잖아요. 제가 이 영상을 보고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이 사람도 천주교에서 무교로 전원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해철에게도 크리스트가 처음엔 있었던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는데 기차놀이에 당하다가 천주교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요. 자, 이 노래에서 기차놀이 하는 사람들이 악용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내게로 와줘, 내게로 와줘, 내 생활 속으로. 내게로 와줘 내 생활 속으로 라는 내용이 내 일상 생활 속으로 대타로 들어와줘 라는 내용이 아니죠. 그런데 내 말인즉슨 기차놀이를 하는 악용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내 생활 속에 원래 전문가 대타로 너가 와줘 로 악용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에 그런 사이코 같은 발상을 하나 라는 생각이 들죠. 자, 내가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을 가요. 그러면 은행 직원, 실제 직원들 대신 이상한 사람들이 쏟아져서 마치 컨텐츠 사람인 것처럼 그 은행원 직원을 대타로 등장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기차놀이를 이유삼아 컨텐츠를 쏟아붓고 그것에 스폰짓을 떠넘기는 거예요. 이것이 목성에 타겟된 사람들이 겪는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자료는 범프 오브 치킨의 세일링 데이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가 뒤집어 씌워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죽게 돼요. 저는 지난 정권 때 더민당과 좌파 정권에 타겟됐습니다. 좌파의 개로 돌려졌던 거죠. 무엇으로? 크리스트 기차놀이로. 아직도 장난감 기차놀이를 하면서 내 주변에 와서는 원숭이 만들기 놀이를 하려다가 자세히 들여다보곤 그림자가 아니라 뒤에 검은 고양이가 있는 거구나 하고 가는 거죠. 제가 고양이에 비유했지만 죽은 자, 그림자. 크리스트의 기차놀이를 악용하는 범죄자 집단. 피해를 본 사람이 있으면 가해자가 되는 거고 피해자가 되는 거죠.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들어진다는 건 범죄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차놀이 하는 사람들을 저는 범죄자라고 라는 명칭을 씁니다. 이런
그 뭐지? 미미 큰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미미 큰 사람들의 사리 증탈전이 벌어지는 거죠. 전쟁. 기차놀이를 이용한 자본가들의 전쟁. 이거는 일상으로의 초대를 검색하다가 캡처한 영상인데요. 저는 이 영상은 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영상 이 신해철 얼굴 뒤에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죠. 일종의 심슨 얼굴을 한 정치가가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입니다. 제 눈에는 원희룡도 보이고 지난 정권에 원희룡은 국토부 장관이었나요? 아니었나? 어쨌든 지난 정권은 그랬는데 저 노래를 부를 때는 뭐였나요? 그런데 저한테도 보인다는 거죠. 누군지는 몰라요. 저는 더민당 대표로 신문에 났던 남자 얼굴이 떠오르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의 얼굴이 보이나요? 저의 얼굴 너머로. 저는 딱히 더민당을 지지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뺐습니다. 더민당 원내대표인지 이름은 잘 모르지만 얼마 전에 신문에 났던 사람을 저기 그 좀 여기 카페에서 좀 떨어진 파리 몇 번 공원이라고 있는데 그 공원 앞에 있는 음식점에서 본 것 같아요. 그 국회의원 사무실이 그 근처에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저 멀리 보였고 멀리 있는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식사하는 사람들이 저와 그 사람 팀밖에 없었어요. 닮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찌되었든 더불어민주당과 저는 관련이 없습니다. 더민당 지지하지 않아요. 더불어민주당 사람들 제 주변에 오지 마세요. 수도 없이 많이 적어서 카페에 올렸었는데도 카페 밖에 붙여놓기까지 했는데도 보이는 경우가 있네요. 저는 연예인 지망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기차놀이 노래 듣거나 TV 본다고 그 사이에서 기차놀이 하지 마세요. 저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 국민의힘당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권 때 아무도 저를 끌어준 더민당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개신교,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까 얼굴과 이 얼굴이 확실히 다른 얼굴이란 건 아시겠죠? 그 얼굴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은 볼 수 있는 사람만 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오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본 사람들은 알고 있죠. 그 사람들이 귀신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 단지 그들은 그 이야기를 해야 편안해지는 상태인 사람들인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건 그뿐이다 라는 거죠. 그자들은 그런 말을 해야 본인 스스로 편해서 그런 말을 계속하는 거다 라는 거죠. 남녀짝대기 개짓거리에 돌려졌었던 내가 가끔씩 아이스크림을 먹는 거랑 같은 논리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무의식 속에 뭔가 변화가 생기나 봐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크리스트 혼란체다 라는 것이 저의 정의입니다. 기차놀이 자체도 중간에 악의적인 자본가들이 붙을 수는 있지만 그걸 제외하고 봤을 때 악의적인 자본가들을 제외하고 봤을 때 그것은 크리스트 혼란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차가 생기기 전에는 이 기차놀이에 크리스트 혼란체가 없었나? 인간이 연결되는 혼란체는 없었겠죠. 대신 마차에 수레바퀴가 있었겠죠. 노인네들이 어떤 그 배에 이끌려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배를 먹는 것처럼 마차의 수레바퀴는 말이 끌죠. 사람이 조종을 하고 자 헤르메스 주위에 그런 타로카드에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헤르메스의 주의 기반으로 그림이 그려졌다고 하는 타로카드에는 두 가지 타로카드가 있습니다. 전차와 운명의 수레바퀴. 저는 타로카드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해석책을 참조하겠습니다. 전차는 에너지라고 하네요. 에너지. 그리고 운명의 수레바퀴는 숙명이라고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장난. 기차놀이도 어떤 목표,
사람들에 의해서 목표의 어떤 내용이 전파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역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생성되며 동요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 사이에서 만든 룰과 자신들 사이에서 만든 수레바퀴로 계속해서 서로에게 치이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얘기를 들었던 한 사람 타겟에서 기차놀이가 발생했을 때 그 얘기를 들었던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좀처럼 끝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기차놀이를 통해서 타인에게 뭔가를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노래, 제가 타겟되기 전에 들었던 노래와 콘텐츠 중에 그리고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것을 기차놀이에 대한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것을 그렸구나 라는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특이한 방식으로 발생한 부분들은 변이 가능성이 높다. 특수 형질은 일반 형질보다 변이 가능성이 높다. 자, 기차 연중에 있는 다수와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특수 변질, 특이성이 있는 사람들이고 기차 연중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라 한다면 기차 연중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변이 가능성이 쉽습니다. 기차 연중에 있는 사람들보다요. 예전에 문창과 들어갈 때 카프카의 변이, 변신에 대해서 제가 홀려서 그 내용만 얘기하다가 나온 기억이 있는데요. 드디어 종의 기원, 드디어 다윈이라는 문장이 너무 웃기게 저 두 문장은 종의 기원 책에서 뽑아냈습니다.